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고 준비해온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저희 두달 전부터 제가 주력주, 몰빵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KBA 메탈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 12일에 드렸고, 자, 이렇게 한번 지수가 5월 8, 9일에 빠졌을 때또 한번 매수하셔야 된다고 신호 한번 더 드렸습니다. 자, 5월 중순에 슈팅 한번 나와줬고, 제가 꼭 붙들고 계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에도 연속해서 매수가 남아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5월 29일 어떻게 됐죠? 자, 5월 29일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자, J2K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자, 이 기업 화장품 원료 연구하고 제조하는 회사예요. 자, 근데 최근에 한중 FTA, 즉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정 재개로 자,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 화장품 사업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겁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나요? 자, 원래 저희 방월 55,000원 유료 방이었습니다. 기수 6기 모집 중이고, 자, 5기는 모집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 옆에 제 번호로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자, 제가 무료로 6기 방에 입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 자, 주력주 KBA 메탈, J2K 바이오 잡아서 수익 받고 집중 기수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받으셔서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도대체 어떤 모멘텀 때문에 오른다는 건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2차전지 동박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죠. 자, 현재 국내 유리기판의 선두주 자격이고, 자, 계열사 앱솔리온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랑 합작해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아, 이미 지난 2021년에 슈퍼컴퓨터용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했고요. 자, 이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한 다음에 SKC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인 앱솔릭스가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서 무려 보조금 1천억 원이나 최초로 수령하게 되는 호재가 발생하면서 한번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SK그룹 최태현 회장이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좀 힘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한번더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SKC 종목 바로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역시 반도체 유리기판이 꿈의 반도체 미래 신기술 종목으로서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쵸. 자, 차한 차례 급등해준 다음에 싹 조정받았고, 자, 또 급증해준 다음에 싹 조정받았는데, 자, 긍정적인 부분은 뭐다? 자, 여기서 새롭게 바닥 지지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바닥 지지선을 이제 막 만들었고, 이제 막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에 말아 올리는 반전 상승 추세에 나와주려고 하는 시점에, 자, 초입 구간에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시면 뭐다? 자, 저점에서 상대적인 저점에 잡아서 지금 이렇게 상대적인 고점선 이렇게 그어놓고, 자, 여기까지는 수익 실현 부분으로 챙겨갈 수 있는 입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는 16만 9천 원인데요. 아, 저라면 이거 단기적으로 19만 원 선까지는 무조건 볼수 있고요. 자, 그 이상으로는 뭐 20만 원 선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자, 금양 그린파워. 산업용 플랜트부터 신재생 에너지까지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에 대한 풀 라인업이냐? 자, ESS, 원자력,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연료전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보다 신재생 에너지 전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태양광 6기가와트 보급 추진을 수혜받는 이런 기업이기도 한데, 보급을 새로 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이미 금양 그린파워는 200메가와트 규모의 오미에돌이 육상 태양광 산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가지고 모멘텀, 새로운 수혜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금양 그린파워 차트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종목 보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이렇게 받는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삼각 수렴 형태가, 새로운 삼각 수렴 형태의 패턴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자, 새로운 지지대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현재 주가가 지금 1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한 14,800원. 여기서 한번 올랐던 구간. 그리고 15,000원, 16,000원, 15,000원 후반대까지. 여기 지지선. 자, 31선 지지선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께 세 가지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개의 종목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세 번째 종목이 항상 제가 가장 힘줘서 설명해 드리는 좋은 종목이죠. 자, 그죠? 그럼 대망의 세 번째 종목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장주. 자, 금양 그린파워 다음으로 자, 대웅제약입니다. 자, 대웅제약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국산 당뇨병 신약인 블로를 임상 성과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 평가를 얻었죠.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보톡스, 치매, 탈모,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모멘텀을 전부 다 갖고 있다. 거의 밸류체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사와 유사가 깊은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5기 모집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제번으로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자, 6기에 제가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는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닌 빨간불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분들에게 좋은 종목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익도 따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방에 꼭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수익 날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